넉달 전에 문을 연 봉화 로컬 푸드 직매장이 주말 이틀 동안만 매출 1,000만 원을 올릴 만큼 호응이 좋습니다. 그만큼 안전한 먹거리의 수요가 높다는 거죠. 자신감을 얻은 봉화군 농민들이 꾸러미 사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.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밭에서 막 수확한 핵감자와 양배추, 무등 10여 가지 농산물들이 정성껏 택배 상자에 담깁니다.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제철 식재료들로 다음 날이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배달돼 식탁에 올려집니다. 4kg 한 상자, 4인 가족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택배비를 포함해 3만 원입니다. 농산물을 전량, 학교 급식 재료로 공급했던 장목반은 올해 처음으로 꾸러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. 단골층이 확보되면 시세와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소문이 많이 퍼지면서 좋은 반응들은 받고 있거든요. 전국적으로 좀 판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. 생산자를 알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꾸러미 사업은 도내 13곳까지 늘어났고 고객 수는 2천여 명에 달합니다. 경상북도는 꾸러미 사업을 소비자와 농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6차 산업의 좋은 모델로 보고 내후년까지 20곳을 육성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